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미니 사이즈 타로 카드를 다 한번 꺼내봤는데요.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에 가로가 5.2에 세로가 8.4cm예요. 예, 이 정도 크기인데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가진 이 미니 사이즈 덱이 빅토리아 로맨틱 타로라고 이런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매직 리얼리스트 사에서 나온 타로 카드인데 제가 이 덱은 품절이 됐었던 상태라서 미니 카드를 어떻게 겨우겨우 구하다 보니까 이 카드를 미니 사이즈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미니 사이즈라서 제가 실제로 가지고 다녀보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작은 가방에 소지품을 넣어 다니는데 이 미니 카드가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봐줘도 이 미니 사이즈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서 미니 사이즈를 두 개를 더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이집션 타로 카드고 하나는 비스콘티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하게 됐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 빅토리안 로맨틱 타로보다 더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비스콘티 타로 카드예요. 아, 이건 책자도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책자에 그래도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고 다른 나라 언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스콘티 타로 카드를 보시면 이게 출시된 회사가 로스카라 베오라서 딱정벌레 마크의 회사 타로 카드네요. 그리고 이 비스콘티 타로 카드도 로스카라 베오사에서 나온 건데 이 비스콘티랑 이집션 타로의 미니 카드의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가로가 4.4에 세로가 8cm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카드는 가지고 다녀 보지는 않고 그냥 꺼내서 숙지했는데 이집션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리지널 사이즈를 써서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플레잉을 직접 해보니까 너무 저랑 느낌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문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또이 카드가 이렇게 뭐 금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 카드 이 배경에 파피루스 종이 굉장히 제가 플레잉을 할 때, 이렇게 셔플을 하고 카드를 둘 때, 제가 고대 문화, 문물을 다루는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에서 이 풍겨져 나오는 오래된 어떤 문화의 깊이가 느껴져서 되게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카드였고요. 이 비스콘티 타로 카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라이더 웨이트 카드랑 메디발 스카피니 타로 카드랑 그 전에 이 비스콘티 타로 카드랑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비스콘티 타로 카드는 원래 이제 이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금박이에요. 오리지널 사이즈로 나오는 비스콘티 타로 카드는. 근데 이 미니 카드는 아쉽게도 금박이 아니라서 조금 그냥 금박처럼 보이게 인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스콘티 타로 카드 를 미니 사이즈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카드랑 제가 이렇게 미니 카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도 좀 보여드리면 이렇죠. 비스콘티는 미니 사이즈는 뒷모습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타로 카드 회사에서 출시를 할 때, 그 사이즈별로 뒷면을 좀 다르게 생산을 하는데, 비스콘티 타로 카드 경우도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달라도 이제 같은 뒷면 디자인으로 나오는 덱이 있고, 아니면 뒷면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비스콘티 미니 사이즈는 뒷면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포켓 사이즈랑 비교를 해도 거의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미니 사이즈가. 그리고 오리지널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엄청 반 사이즈죠. 네, 거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걸 한번 스프레드를 해보면요. 느낌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여진 느낌이고, 이렇게 보여진 느낌이죠? 또 이집션은 보여지는 느낌이죠. 이게 손가락 이렇게 두 개로 움직여서 굉장히 작고 이 미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가지고 다녀도 두 개의 무게가 이게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정말 가지고 다니기에 이동하기에 최적화된 타로 카드인데. 이렇게 두 개를 평소에 제가 이제 왜이 펠트 케이스를 넣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종이 케이스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해야 카드가 덜 상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펠트 케이스에 넣어 다닌 이유가 여기 부분이 열리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방 안에 핸드백 안에 이렇게 세워서 넣어 다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뚜껑이 있어서 이제 이걸 쓰시면 좋은 거죠. 아니면 파우치로 이렇게 위를 이렇게 조여서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겠죠? 이거 두 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드렸던 포켓 사이즈랑 비교를 하면 이 두 개랑 이 틴 케이스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갈 이동할 때 이 포켓 사이즈 타로 카드 한 장을 한 세트를 가지고 다니는 거랑 미니 사이즈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랑 무게가 같으니까 이 포켓 사이즈보다 무게가 거의 반 정도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무게가 부담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거랑 휴대폰 무게랑 비교를 해도 이제 포켓 사이즈가 휴대폰 무게보다는 확실히 무겁고요. 왜냐하면 이게 80장이나 되는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타로 카드 하나랑 지갑, 그러니까 간단한 카드나 지폐 정도 가지고 다닐 때는 이 미니 사이즈 하나 가지고 다녀서 항상 휴대하면 좋은 것 같아요.